남은 시간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? 오늘 마무리 전략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어쨌든 오늘 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떻게 오늘은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최근 우리나라 시장도 좀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 좀 동조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좀 상승 전환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. 물론 뭐 미국 증시만큼의 탄력이 이어지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 총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코스피가 단기간 2,5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고 아직까지는 코스피 기준에서 지수의 흐름들 자체가 좀 역배열 상태에 놓여 있고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 121선 이동평균선에 좀 저항대를 좀 작용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내일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하루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, 그런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단지 시장이 오전장에는 좀 강세였다가 약세 전환된 흐름들은 선물 시장에 의한 좀 변동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선물 시장 역시 뭐 매수에서 매도가 전환됐다라는 것은 뭐 다소 아쉽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매도 폭도 계속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1,000억 미만으로 좀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좀 기술적 분석에 따른 눌림목이라든가 기간 조정 정도라고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,500선과 코스닥 810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내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. 뭐 블랙프라이데이 관련해서 휴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와 관련된 종목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움직임 좀 덜한 모습들은 있지만 이번 소비에 대한 좀 매출에 따라서 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그램에서의 차익 비차익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 상태를 흘러가겠지만 코스피 지수는 2,500선을 다시 한 번 또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코스닥도 850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좀 종목별 대응을 좀 슬로우하게 대응하신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도 준비하겠고요. 견조한 시장의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